아마존이 선정한 인생책이다. 또 서울대 의대 지원자 가장 많이 읽은 책 탑3 안에 들고요. 이 책을 실제로 김경애 교수님은 수업 교재로 쓴 적이 있다고. 사실은 심리학과 학생들도 뇌를 일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뇌신경에 관련된 강의들을 한 학기 정도를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요. 근데 그때 후반부에 이 책을 줍니다, 학생들한테. 이 책의 저자인 올리버 섹스로부터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, 상대방을 대하는 열리고 중립적인 마음 자체를 좀 배우라는 뜻에서 학생들한테 이 책을 읽게 해요. 특히 이런 문장이 전 되게 좋았는데, 의사와 환자는 동등하다. 의사도 환자를 통해서 그 병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것이다. 어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막 실험실에 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요. 환자로서. 그게 아니라 두 명의 인격체가 서로 교감하면서 성장해 나가는, 이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 마음을 좀 뭉클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자서전에 약간 그런 이제 환자와의 교감 같은 얘기가 있는데, 형이 어렸을 때부터 조현병 환자예요. 그래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형이 조현병 걸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온 가족이 괴로워하는 거를 좀 느끼기도 했고, 본인도 이제 젊을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거든요. 환자를 진료하면서 자기가 어떤 인간미를 얻게 됐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. 왜 그럴 수 있었는가?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파보는 의사인 거예요. 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 입장에서 항상 진료를 하고 이런 책을 쓸 수 있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을 해요.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이 책이 진짜 흥미진진해요. 올리버 섹스도 피아노도 잘 치고, 네. 아버지가 오케스트라 총보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로 음악적 지식이 아주 책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, 뭐 갑자기 벼락을 맞고 그냥 음악에 관심 없던 형무씨 같은 사람이 음악이 학생이 막 떠올라. 막 작곡을 해요.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뇌에 문제가 생겼더니 음악 소리가 그냥 뭐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부엌에서 후라이팬이랑 냄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소리를 들어요. 모든 음악이. 너무 힘든 거예요. 어딜 가도 음악은 나오니까. 그리고 뭐 음마다 떠오르는 공감각적인 심상이 있고, 누군가는 맛을 느끼기도 하고, 무슨 음은 짜, 무슨 음은 쉬어. 그래서 그 음악과 그 공감각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서 재밌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딱 남는 문장 하나 중에, 오늘날 뇌과학자가 작가나 뭐 의사나 화가의 뇌만 보고서 직업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. 근데 프로페셔널 뮤지션의 뇌는 보면 이 사람 음악하는 사람 뇌인데 하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올리버 섹스는 이제 사람이 무슨 감각이라든가 어떤 능력을 잃었을 때 잃은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되게 투쟁하는 드라마,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. 화성의 인류학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. 화가가 이 색감각을 잃으니까, 생명이 되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? 이 사람은 이제 세상을 흑백으로 보는데 자기가 묘사하기를 흑백 영화의 흑백이 아니라는 거예요. 흑백인데 뭔가 그 질감이 되게 더럽고 세상이 되게 불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. 아내를 봐도 아내 피부가 쥐의 피부를 한 것 같고 막 이런 되게 기분 나쁜 그런 색감을 갖고 있고,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펼쳐집니다.